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읍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는 경선과 공약 발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과 연관된 이슈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의 한 노래방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사직 강요와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엘젤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엔 경선과 공약 발표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련 키워드도 공약, 경선, 총선이 떠올랐습니다. 3월 중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남원장수 임시순창 선거구와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이 서로 흠집내기를 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정읍고창 선거구에선 윤준병 후보가, 남원장수 임시순창 선거구에선 박기승 후보가 본선에 올라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를 만나며 호신잡기에 나섰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인 만큼 교육이 주목받았는데요. 학생 수 감소 대책과 미래교육 환경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입학생, 스마트, 통합이 연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역에선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에선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와 특성화로 타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학교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교육 환경도 미래 교육 시스템에 발맞춰 전자칠판과 교과서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허가입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공유지 임대계약 만료 전 허가 취소에 대한 민원이나 축사 건축 허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관련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에선 시 공유지를 임대해 산양삼 등 농사를 짓던 A씨가 비닐하우스를 지었다는 이유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읍에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돼지 농장 건축 허가가 나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허가 근거 조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제에선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에 따라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 김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자체의 민간 위탁 비중이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읍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읍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난 비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어렵게 발굴한 대상자가 경제적 수준만으로 보면 마땅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부양 의무자가 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우리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기간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여건입니다. 첫째,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위기 이웃 발견 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전용 앱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정부의 법적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정읍시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7개 항목의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만 유사 사무와의 구별을 위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구체적인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2단계 검토 체계를 갖춰 사전 적정성 검토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원가 계산 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 현재 민간위탁 전 원가 산정 실시한 수탁기관은 14곳, 27%에 불과합니다. 필요시 전문 원가 계산 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되 재계약 시 5년의 계약 기간의 경우는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 구간에 속할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정읍시의 현 수탁자와의 총 수탁 기간을 분석해보니 20년 이상이 5건, 19년에서 15년 사이가 14건, 14년에서 10년 사이가 5건으로 10년 이상 계약이 24개 업체로 45%에 달합니다. 동일 업체의 장기 또는 반복 수탁은 전문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공정성 훼손의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책임을 수지 운반 임실군의 한 소농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40대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지붕 최강창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노후화된 최강창이 깨지며 사고가 났고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에서 3월 전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건, 제조업 2건, 기타 4건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건, 끼임 3건이었습니다. 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고는 2건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익산시 송악동에 한 사거리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익산시 함여읍의 한 사거리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적거나 없는 유권자들은 오는 10일 선거날 투표소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고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일과 선거날 이동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일당 체제의 전북 정치 지형과 반윤석열 정서가 총선 판도를 지배하면서 사실상 맹탕 총선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거판이 여야 정쟁에만 매몰돼 지역의제가 실종됐다고 하는 건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전북 총선을 무정책, 무이슈, 무관심의 산무선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 전북 총선 지형과 또 여야 중앙당의 정치 셈법에 따른 미온적인 총선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은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사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존중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캠페인은 금품 수수 금지, 적극 행정, 갑질 근절, 존댓말 사용 등이 적힌 팻말을 활용해 매월 첫째 주 열립니다. 부안군은 모범적인 청렴무지 표명과 실천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임신 준비기엔 난소기능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난자를 임신에 사용할 경우 부부당 최대 2번,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신 준비기부터 알차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사육도수를 자랑하는 정읍시가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한우 품질 개선 지원과 자가 인공수정 농가 육성, 암소 유전 형질 개량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에 16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미네랄 블록과 사료 첨가제와 같은 보조제 지원 사업과 자가 인공수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월드비전이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가족 간병과 돌봄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34세 미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60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를 김남호 기자가 만나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해야 되고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장수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민당 국회의원 후보 황의돈입니다. 농업 농촌이 죽어가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고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회지회장, 뭐 마을 이장, 28년 또는 그 발전의 회장, 우리 농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서 우리 농업 경영인들 또는 농사 짓는 모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대변하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를 위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고 찬반 이번 국정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농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이 지역은 동북권 열악 지역으로서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 꼭 큰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돌아온 농촌 또 우리 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금 1억 플러스 이 상관 지역도 저는 현 농민으로서 이 농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후보고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는가 또 서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가장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서 복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꼭 건설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다음 보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병원비, 수술비 무료로 공약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만 줍니까? 방금?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그 농촌, 주거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 의료, 병원비, 수술비도 무료로 추진할 것이고 경로당도 통합 지원금으로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좀 윤택하게 마을에서 항상 웃으면서 따뜻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회장인데 백감사 가시고 저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민들 말씀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앞으로 네. 좀 꼭 진짜 다 이뤄주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